연초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미군의 MRE 오늘도 쓱빠르게 함께 먹어봅시다. 물건. 자, 이건 MRE 2번 비프쉐이드인 바베큐 소스입니다. 비프쉐이드가 번역하면 잘게 썰어놓은 쇠고기인데 소고기 양지 쪽에 잘 찢어지는 살 있죠. 육개장 장조림에 많이 쓰이는 그 고기를 바베큐 소스에 말아먹는 요리가 되겠네요. 맛있겠네. 바로 먹어봅시다. 라이브 많이 하다가 이렇게 인사드리는 건 오랜만인데, 그래서 드리는 꿀팁, 여기 써있듯이 원칙사항은 여기 위로 까는 게 맞아요. 이거 뭐 이렇게 까도 되는데 이렇게 까면 좀 힘이 들어요. 이렇게 힘이 조금 들어가는데 잘 안 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기 위에 손가락을 찔러 넣어서, 예, 오늘따라 찔기네. 위로 까는 게 더 쉬운가? 자, 메뉴 볼게요. 메인 메뉴, 통분표 발열벽을 고정해주는 녀석. 이건 부식인데 콩인 것 같네요. 오트밀 초콜릿 쿠키라고 합니다. 이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할라피뇨 치즈 스프레드네요. 어버리지 베이스 파우더, 트로피칼 펀치. 노우 후르츠라고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인위적인 맛이 나겠네요. 좋지. 비비큐 소스 또띠아. 오늘은 또띠아랑 같이 싸먹는 거겠네. 숟가락, 안에도 볶아. 냅킨, 크림, 카페, 물티슈, 소금. 이게 무설탕 뭐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안 먹을 거니까. 껌, 껌도 포장한 색이 빨간색인데 이게 투명한 색일 경우에는 그냥 민트껌이고 빨간색일 경우에는 감초껌입니다. 안 먹어요. 발열팩, 계량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메뉴 구성은 아주 착실하네요. 든든해 보이고. 뭐 다이어트 채널을 보다가 하루에 먹는 칼로리를 1500칼로리 정도로 맞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MRE 하나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하루에? 발열팩부터 준비를 해줄게요. 자, 그럼 순서에 맞게 오늘도 제 목숨을 살려줄 수도 있는 음료수를 먼저 타줄 거예요. 분필 분말처럼 생겼네. 오늘 건 이상하게 물에 잘 안 녹네. 오늘 물건도 유통기한이 지난 건 아니거든요. 네. 체리 맛인데, 이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음료수입니다 라고 음료수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맛있습니다. 어중간한 자연스러움보다는 완전히 인위적인 걸 추구하는. 방금 궁금했던 요거, 오트밀 쿠키에 초콜릿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 먹어볼게요. 오, 맛있다. 오트밀 쿠키라고 해서 좀 건강을 생각한, 맛보다는 영양 쪽에 초점을 맞춘 디저트지 않을까 싶었는데 전혀 건강은 1도 생각 안 하는 그런 달달하고 맛있는 맛이 납니다. 맛있어. 자, 그럼 이렇게 되면 부식과 메인 메뉴가 좀 걱정이 되죠. 부식 먼저 까볼게요. 그냥 콩 통조림 같네요. 냄새가, 왜 여기 고기 갈아 넣었나? 참치캔, 고등어캔 까면 되는 냄새랑 똑같이 인위적인 냄새가 납니다. 뭐 컨셉이 확실해서 좋네. 소스 안에 고기를 갈아 넣었거나 뭐 그런 것 같아요. 벌써 속이 조금 약간 울렁거리는데. 몸도 기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냄새가 난 직후에 헛구역질을 한 경험이 많다. 그래서 그런지 속이 별로 좋지 않네요. 와, 이거 우선 쿠민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소량이다 보니까 못 먹을 정도는 아닙니다. 이 콩이 식감이 나쁘지 않아요. 그냥 오래돼서 퍼석퍼석한 콩들하고는 좀 다른 것도 같고, 콩의 비린내도 전혀 안 나서 괜찮습니다. 문제는 뭐냐, 너무 짜요. 콩을 소금에 절였다가 요리를 했나? 어떻게 이런 맛이 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자체가 다 소금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땀을 많이 흘리는 군인들에게 초점을 맞춘 염분의 식사이다 보니까 짠 건 알겠지만 그래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짜요. 자, 이제 메인 메뉴가 준비가 다 됐을 것 같아요. 뜨끈하게 잘 데펴졌고, 언제 봐도 적응이 되지는 않는 비주얼인데, 냄새는 또 괜찮아요. 바비큐 소스 냄새가 좀 강하네. 맛있겠다. 비주얼은 뭐 같죠?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이 또띠아랑 그리고 여기 있는 소스들이랑, 맛있는 음식이 손에 묻어버렸네. 이 소스 들고 또띠아랑 같이 싸서 먹는 것이다. 제 생각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냄새가 너무 좋거든요. 상태가 아주 좋은 또띠아 두 장. 오래되거나 보관이 잘못된 것들은 눌러붙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상태도 아주 좋고 약간의 쉰내가 나는 걸 보아하니 항상 이 또띠아에서 좀 식초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먹어볼까? 이런 비주얼에 많이 익숙해졌다 생각했는데. 아니, 먹어봅니다. 예. 와, 괜찮아요. 맛있어요. 근데 얘도 짜다. 전투식량 MRE 등에 들어가는 고기들의 문제가 뭐냐면 너무 강한 향신료의 맛이 나다 보니까 배려 역한 경우가 많아요. 짜고 자극적인데 거기다가 이제 향신료까지 많이 넣으니까 베지테리안 식단보다는 이런 고기류 식단이 더 먹기 힘든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고기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BBQ 소스의 향과 고기 맛밖에 안 느껴집니다. 잔기를 안 부리고 본연 재료의 맛만 살렸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허튼 짓거리를 안 했다라는 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맛있어. 여기에서도 살짝 쿠민 향이 나긴 하지만 그마저도 소량이라서 먹을 수 있겠다.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우리에겐 소스가 있습니다. 소스 두 개 넣어서 만들어 먹어볼게요. 치즈부터.
치즈 안에 할라피뇨들이 살짝 보입니다. 비비큐 소스. 어, 냄새 너무 좋아. 이거 그건데 그 AI 바비큐 소스 그거랑 냄새 똑같아요. 이건 맛있겠는데? 어, 좀 내용물이 너무 많아서 약간 짤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예. 와, 맛있다, 맛있다. 근데, 어, 겁나 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바비큐 소스랑 다른 바비큐 소스가 종류가 아예 다른 것 같아요. 소스가 어우러진다 라기보다는 뿌린 소스의 향으로 바뀌었어요. 어, 좀 더 새롭다 라는 느낌이고, 치즈랑 궁합이 나쁘지 않습니다. 결론은 맛있다. 아, 너 상당히 먹을만하네. 아, 빈속이라 그런가? 아, 근데 엄청 짜. 와, 이거는 먹을 땐 몰랐는데 다 먹고 나니까 혀가 아릴 정도의 짠맛이거든요. 뭐 소스에 치즈까지 들어가고 당초 고기도 짜고 하니까 당연한 거지만 평소 미군 MRE들보다 좀 더 염분이 짙었던 것 같아요, 메뉴 전체가. 그리고 또 신기하게도 반대로 음료수가 이 메뉴에서 가장 별로입니다. 이거 말고는 나머지는 다 맛있었던 것 같아요. 제 입맛이 여기에 맞아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메뉴가 맛있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맛있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MRE 2번 비프 쉐이드 인 바베큐 소스 먹어봤습니다. 세계 여러 각국의 전투식량들을 먹어보다 보니까 미군께 그나마 양반이었다라는 것도 느끼면서 이렇게 조금만 맛있는 것들이 나와주면은 희망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다음에 충격이 좀 더 배가 되기도 합니다. 비주얼만 별로였지 맛은 아주 괜찮았다. 좀 이런 음식들, 전투식량이나 제 영상에서 보지 못하셨거나 집에 있는데 처치 곤란인 이런 음식이 있다, 연락 주십시오. 영상 설명란에 메일이 있고요. 물론 뭐 배송이 가능한 음식들만입니다. 제가 치킨으로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맛있었고요. 굉장히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만납시다. 빠이! 와, 오늘 이거 다 먹겠는데? 어, 할 말이 없네. 구독, 좋아요. 에이.